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110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2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요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약 1%의 하락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또는 이제 유전자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고요. 작년 한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통해서 예방약도 만들고 있고, 코로나 예방약도 지금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에 폐질환을 좀 억제해주는 경구용 치료제도 현재 이 회사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임상을 들어가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백신부터 예방약, 백신 치료제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해 이제 9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다가 올해 이제 4월 들어서야 비로소 재차 하락을 멈추고 상승 또는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상승을 할 때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말이라서 이번에 또 주말 동안에 532명 발생이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주말 동안에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532명이면 정말 많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기본 600에서 700명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였던 이런 이제 백신 관련주들로 하여금 재차 좀 저가 매수세나 관심이 다시 쏠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런 이제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진원생명과 자체적인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외부적인 이런 이슈,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진원생명과학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드디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가의 방향이 드디어 돌아섰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한 8개월, 9개월을 이렇게 하락했던 이런 주가가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추세를 전환한 만큼 쉽게 저는 이 부분들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렵게 오랜 기간을 들여서 겨우겨우 추세 전환을 했는데, 이걸 다시 깨고 내려올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이 들진 않고, 어느 정도 바닥 대비해서 두배 정도 상승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추세선은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제가 이전에 한 17,000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그래도 한 17,000원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17,000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이 될것 같기는 한데요. 정확히 17,000원을 딱 찍고 갈것 같지는 않고, 약간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씩은 좀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 500원씩은 좀 붙여놔야 될것 같아서, 아래로는 뭐 16,500원 정도까지, 위로는 뭐 17,500원 정도까지 해서,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재차 뭐 방향 전환을 한번 정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때는,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뭔가 이런 이 종목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면, 재차 돌아 나갈 때는 이 진원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이제 호재가 좀 작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본질적인 호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중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 데이터. 그러니까 백신 임상 1상, 2상 전반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임상 1상 또는 2상 전반기의 중간 데이터에서 와 이거 뭐 백신이 효과가 좋았다 또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중간 데이터만 좀 발생이 돼도 다시 한 번 더 이 진원생명과학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나 다시 한 번 더 뭔가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동안의 하락을 좀 접고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데이터 발표나 이런 것들이 뭐 언제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염없이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추세, 오랜 기간 하락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세를 전환한 이 시점에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호재가 좀 더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그 백신 임상 신청해 놨던 거 1월 19일 날 미 FDA에 신청해 놓은 거 있죠. 백신 임상 1상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승인이 좀 나온다는 소식이 지금 여기서 좀 전해지거나 아니면은 경구용 치료제 2월 1일 날 국내 식약처에 제출했었던 경구용 그 폐질환 억제 치료제 그 부분에 대한 승인 이슈라도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힘들었지만 돌파가 되고 나서 이 구간을 쉽게 무너뜨리고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것이고 그 조정이 나오고 돌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한 1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국면에서는 뭔가 뉴스 하나 있지 않을까? 뉴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뭐 이런 이제 뉴스 같은 거 현재 백신 임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중간 데이터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정도는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 또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쉽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7,000원대를 깨고 다시 또 밑으로 처박는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들이 해석이 조금 안 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이전에 상승할 때는 이 부분들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양봉에 막 거래량이 막 터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또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상승이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매물 소화의 거래량이었는지 그러니까 요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매물 소화 거래량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팔고 나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 분석은 조금 이제 유보를 좀 하고요. 현재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산한 가운데 특별하게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고 특별하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추세를 돌려놓고 지킬 건 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1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해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1차적인 관문은 역시나 21,000원대 정도 이전에 이 꼭지점 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런 자리 21,000원 언저리 그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여길 돌파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이 21,000원대 자리가 이제 좀 저항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여길 뚫으면서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붙어야 되고 앞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돌파가 된다면
여기에 이제 이걸 돌파하고 거래량이 많이 붙으려면 뉴스 하나는 붙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뉴스, 호재, 이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중간 데이터 한 번 정도 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미 FDA의 백신 임상 신청 냈던 거 그거라도 좀 승인 나오든지 그런 거라도 좀 붙어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은 뭐 4차 유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의 호재까지 더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2차적인 저항대는 한 24,000원 정도, 요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17,000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지 라인을. 그리고 지금은 좀 어중띠죠. 예, 오늘의 상승 이게 좀 어중띈 자리에 요 며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어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요 한 3, 4일 정도의 조정만 보면 생각보다 조정이 깊지 않아요. 그만큼 이 종목이 힘이 좀 좋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을 많이 안 줘요. 가격 조정을 많이 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힘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좀 더 눌러준 다음에 이제 17,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놓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분의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차 올라갈 때 21,000원, 24,000원 정도를 1, 2차 저항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추세 전환 이후에 제차 또 상승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숨을 좀 고르는 그런 단계인데 이 국면에서는 좋은 뉴스 하나 꼭 붙기를 바라보고요. 요 며칠 전에 뉴스 하나 붙었죠. 근데 이런 뉴스는 영양가가 없는 뉴스죠. 뭐 코스프레이 임상 이상 일반인 모집 확대 승인 이거는 영양가가 없는 뉴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미 FDA 임상 일상 백신 승인 이런 것들 좀 붙어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백신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중간 데이터 발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해지면 훨씬 더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상승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위아래로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건전한 좀 조정의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오늘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포기했습니다. 진짜 와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가버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예, 이 구간부터 지금 또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제차 이 그동안에 고생이 힘들었던 만큼 들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이번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이제 회복하고 만회하고 수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뉴스 하나 붙어서 좀 더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그런 흐름들이 차후에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좀 기원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